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 문제로 인해 입주자 단체들과 시공사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세종시에서 최고가 분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라포르테 세종 테라스형 아파트가 곧 입주를 앞두고 부실 공사 문제로 인해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 약칭 입예협은 시공사가 준공기간 및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 공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관청인 세종시청 담당 부서에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곧 준공허가 날 것이란 소문을 듣고 세종시 측에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하창고 높이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다는 점, 창틀의 색깔이 변경됐고 회대의 스타일의 원산지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 등입니다. 시공사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임예협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부실 공사를 단정짓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측은 임예협을 준공허가와 관련해 참여시켜 투명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준공허가 업무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